자, 아침을 개운하게 만들어줄 세 번째 요가 동작입니다. 이번에는 가부좌 동작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. 자,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주신 상태에서 일단 왼다리를 먼저 가지고 오세요. 왼다리 먼저 가지고 오셔서 오른쪽 허벅지 안쪽까지 깊숙하게 넣어주시고요. 이번에는 반대다리, 오른다리를 그 위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깊숙하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 동작을 하면 이 동작을 함과 동시에 되게 무릎부터 시작해서 발목 관절, 골반 관절, 관절 관절 모든 부분이 되게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니면은 아예 이 자세 자체가 되지 않거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쪽 다리만 이렇게 얹어놓고 아래까지 내려오는 정도까지만 수련하셔도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 가부좌를 완전히 만들어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자 옆면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틀어주셨다면 우리 손을 멀리 바닥을 뚝 짚어주실 거예요. 자 짚어주셨다면 여기에서 골반 쪽을 바닥으로 완전히 지그시 떨어뜨려주시고요. 시선은 멀리 바라보시면서 천장을 바라봅니다. 자, 골반도 깊숙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보다 관절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원래 평상시에 하지 않던 동작이어서 힘드실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하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. 자, 이때 어깨 위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도록 어깨는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시선 멀리 바라보며 5초만 더 유지해 볼게요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자, 다 되셨다면 천천히 다시 디뎌내시면서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고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. 여기에서도 한 5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자,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시며 올라와 주시고요. 이번에는 반대쪽 해볼게요. 다리 풀러내 주시고요. 지금 저도 여러분들 가르쳐 주려고 이 동작을 했지만 이제 하고 나니까 하체 쪽이 정말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아요. 이번에는 오른다리부터 오른다리 가지고 오셔서 끝까지 넣어주시고요. 반대쪽 왼다리를 그 위쪽으로 얹어줍니다.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쪽 다리만 위쪽에다 얹어놓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먼저 연습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자세 해주시면 돼요. 자, 다시 한번 손을 멀리 짚어내주시고요. 그대로 골반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내시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십니다. 너무 시원하죠? 이 자세 자체가 어깨 위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귀하고 멀리 떨어뜨려놓고 호흡 세 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. 하나, 내쉬고, 둘, 내쉬고, 마지막 셋, 내쉬고. 사실 이 자세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그냥 손을 이렇게 팔꿈치를 짚고 계셔도 괜찮아요. 자, 그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셔서 상체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려주며 호흡 세 번. 하나, 내쉬고, 둘, 내쉬고, 마지막 셋, 내쉬고. 그대로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시면서 내 자리로 돌아오시고요. 자, 천천히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내셔서 다시 한번 다리 쿵쿵쿵쿵 털어주셨다가 멈춰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돼요.